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 문득 따스한 손길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온기를 찾아 발걸음이 닿는 소박한 분식집. 이곳은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어주는 인생 분식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희 일부러 몇 년 만에 여기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네. 일부러 차 대고 사는 거예요. 여기 예전부터 10년 넘게 단골이에요. 찍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얼굴이 안 보였어. 네. 아, 저 여기 15년 단골이에요. 네. 저도 우연치 않게 한번 지나다가 먹었는데 한번 먹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단골 되는 거예요. 저희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 네. 네, 일부러 왔어요. 아, 네. 그래요? 일도 빼고 왔습니다. 일을 빼고? 겨울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찐빵. 온기가 더해져 얼어붙은 마음까지 달래주는데요. 백미와 단호박 그리고 흑미 가루를 더해 골라 먹는 즐거움까지. 오늘의 인생 분식은 따스한 마음이 담긴 추억의 찐빵입니다. 따끈따끈 폭신한 식감에 그 안에는 달콤한 팥소가 우리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데요. 다 끄덕. 온기와 온기가 만나 정을 나누는 곳이랍니다. 아유, 맛있어요. 안국도 많이 들어있고 네. 아유, 맛있어요. 아유, 추위가 싹 달아날 것 같아요. 팥이 많이 들고요. 통이 네. 들었는데도 네. 그냥 여기 으깬 팥이나 비슷한 맛이 나요. 그건 맛있다는 건가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